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깨어있는 성도.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른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4절부터 37절 문지기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하여 종말론적 시각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우주적인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종말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며 또한 온 우주적인 종말인 천체들의 파멸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각각 임무를 맡긴 종들과 문지기들은 주인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짜와 시각을 밝히지 않아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충성이며 또 여러 전쟁과 소문과 환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같은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는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잠자는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문지기가 되어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현실의 고난을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